레몬에 알맹이가 빠지면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 국물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15분 정도 끓여주면 좋아요. 뜨거울 때 그대로 부어줘요. 안녕하세요. 종갓집 며느리입니다. 오늘은 꽈리고추 장아찌를 만들어 볼 건데요. 지인께서 농사를 지어서 이렇게 보내주셨는데요. 꽈리고추 장아찌 만들어 볼게요. 꽈리고추 무게가 2kg인데요. 꽈리고추라서 그런지 부피는 이렇게 많아 보여도 2kg거든요. 청양고추 묻지 않게 정말 매콤한데요. 장아찌 담가 놓으면 정말 맛있어요. 여기 꼭지를 바짝 잘라줄게요. 제 동생 지인께서 농사를 직접 지어서 보내주셨는데요. 이렇게 장아찌에서 나눠 먹으면 좋잖아요. 식초 100ml 정도 되거든요. 10분 정도 이렇게 담궈줘요. 충분히 담궈뒀었어요. 이물질이 별로 안 나오는 편이네요. 이렇게 해서 물이 빠지게 좀 놔둘게요. 한 번씩만 이렇게 찔러줄게요. 저도 끝을 잘라보고 이렇게 포크로 찔러보니까 저는 이게 훨씬 더 괜찮은 것 같아요. 나중에 꺼내 먹을 때 괜찮았어요. 집집마다 장아찌 담을 때의 노하우라든지 꿀팁이 있잖아요. 저는 사과를 넣어요. 끝부분을 이렇게 정리를 해주고요. 그리고 레몬 하나를 넣어주는데요.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적당한 두께로 썰어줘요. 식초를 조금 적게 넣는 대신에 저는 레몬을 넣어주거든요. 그러면 일단 장아찌 맛이 괜찮아요. 레몬 하나, 사과 하나, 대파가 그렇게 굵지 않아서 네 뿌리를 준비했는데요. 굵으면 두 뿌리 정도 준비해도 괜찮아요. 진간장 800ml예요. 물 750ml요. 설탕이 60% 들어간 매실청인데요. 750ml예요. 매실청이 설탕이 60% 들어간 거라 그렇게 달지 않거든요. 그래서 설탕 100ml를 넣어줘요. 저는 비정제 원당을 넣었어요. 이제 됐어요. 팔팔 끓여줄게요. 중약불에서 15분 정도 은은하게 끓여줄게요.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아요. 레몬에 이렇게 알맹이가 빠지면 어느 정도 된 거거든요. 너무 오랫동안 끓이게 되면 국물이 지저분해질 수 있으니까 15분 정도 끓여주면 좋아요. 식초 650ml예요. 이제 이렇게 저어서 더 뜨거워지기 전에 한번 이렇게 간을 봐야 돼요. 됐어요. 팔팔 끓여줄게요. 자, 이제 불을 꺼줄게요. 뜨거울 때 그대로 부어줘요. 그릇을 고정시켜서라도 꽉 눌러서 고추가 양념물에 꽉 잠기도록 해줘야 되거든요. 3-4일 후에 다시 한번 끓여줄게요. 장아찌 담가 놓은 지 4일이 됐는데요. 열어볼게요. 며칠 두면 빨개질 정도로 그렇게 단단하고 매웠었거든요. 그러니까 울긋불긋하게 이렇게 색이 변하는 것도 있죠. 작은 통으로 옮겨줄게요. 끓는 물을 끓여 부으면 이렇게 숨이 죽어서 통이 더 작은 곳에 옮겨놓고
뿌려 부어 줄게요. 끓기 전에 한번 맛을 봐야 돼. 얼마만큼 연해졌는지 확인을 하고 거기에 맞게 끓여 줘야 되거든요. 하나, 둘, 세 큰술 정도만 더 할게요. 조금만 뭔가가 부족해도 맛의 차이는 금방 느낄 수 있거든요. 오, 이제 괜찮아요. 이렇게 끓기 시작하면 중불에 갖다 놓고요. 10분 정도 끓여줘요. 10분 정도 끓였는데요. 아주 맛있게 잘 됐어요. 불을 꺼줄게요. 뜨거울 때 부어줄게요. 이렇게 눌러서 고추가 충분히 잠겼거든요. 이렇게 해서 그늘지고 서늘한 곳에 한 달 이상 두었다가 입맛에 맞게 충분히 숙성되면 그때 드시면 되세요. 가을이 되면 겨울 채비를 해야 되는데요. 두고두고 먹을 수 있는 밑반찬들 하나 둘씩 장만하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뵐게요. 감사합니다.